텔레비투. 안녕하세요. 텔레비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콕스에서 나온 최신작 피니스라고 하는 키보드예요. 콕스에서 나온 키보드 중에서 아마 처음일 거예요. 아크릴 적층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키보드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일단 이런 박스에 들어오는데요. 박스를 열면 뭐 언박싱 이런 거 없어요. 비닐 안에 이 키보드가 쌓여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 보시면 설명서 중요합니다. 케이블, 그리고 여기 보시는 청소용 솔과 스위치 풀러, 키캡 풀러 이렇게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없어요. 사양을 한번 보자면 무게는 580g, 그리고 66키 배열. 그리고 한국말로 피네스라고 써 있네요. 피네스. 연결 방식은 유선 C타입. 키케이블 보면 ABS 그리고 스텝스코치2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마제식 프로파일, 그 OEM 프로파일 다들 알고 계시죠, 그렇죠? 체리식 스테빌라이저라고 되어 있는데 보강판 보강식 퀵스압이 되고요. 그리고 무한 동심력을 지원하는 그런 키보드입니다. 게이트론 황축이랑 게이트론 가축 두 가지 모델로 출시가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받은 건 게이트론 황축이에요. 이 삑사리가 씨. 게이트론 황축이에요. 그렇죠? 자, 뽑고 여기 보시면 포트가 USB-C 타입이에요. 전 지금 저 기본으로 제공되어 있는 케이블 말고 제가 그냥 다이소에서 산 거, 직접 케이블 딱히 비싼 건 아니고 제일 싼 거인데 잘 됩니다. 연결했을 때 아무 간섭 없고. 자, 이제 겉모습을 보시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66 배열입니다. 66 배열. 우리 레오폴드의 FC660M도 있고 FC660C도 있죠, 그쵸? 그런 비슷한 660 배열이에요. 그래서 66키가 쓰였다 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레오폴드 FC660은 여기든 하나 우리가 FN키를 어디에 둘 건지를 결정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얘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니고 그냥 여기에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FN키고요. 이 FN키랑 다른 키랑 누름으로써 F1부터 F12까지를 누를 수가 있고, 지금 이 자리는 디폴트로 ESC로 되어 있는데 FN키랑 조합해서 뭐 Shift까지 같이 눌러주면 물결 같은 거를 쓸 수가 있고요. FN키랑 위아래를 조합하시게 되면 페이지 업, 페이지 다운. FN키랑 좌우는 볼륨 조절 키예요. 그리고 나머지 FN키랑 인서트, 딜리트, 그리고 좌우 컨트롤 키. 이 두 개를 조합하시게 되면은 LED 관련된 세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제품의 특장점 중에 하나는 LED 뿜뿜하는 감성이죠. 그래서 모든 키캡이 투과 각인으로 되어 있고, 특이할 만한 점은 영어 각인이 아래로 쏠려 있습니다. 이 스위치의 정방향 스위치를 사용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각인이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키캡의 옆면을 보시면 우리 측각이라 그러죠. 측각으로 요 한글 각인이 투과 각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영각은 정각 투과고 한글은 측각 투과고, 이런 거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 키캡 프로파일은 마제식, 우리 OEM 프로파일이라고 얘기하죠. 그 OEM 프로파일, 마제식 프로파일을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우십의 사이즈가 중요한데요. 이거 이제 뭐 키캡 놀이 하실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우십은 2U짜리예요. 우리 FC660C나 M이 이게 2.25U죠, 그쵸? 요게 2.25U인데, 얘랑 똑같은 2.25U를 사용해서 좌십이 두 개가 필요했다면, 얘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2U짜리 우십이 필요해요. 현재 뭐 콕스에서 나온 승화 제가 리뷰했던 거 있죠. 콕승에는 보면 2U짜리 시프트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거 말고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다른 키캡 사다가 썼다, 특히 뭐 투과 각인 있는 거 투과 각인 키캡 사다가 썼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2U짜리 키캡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쵸? 그랬을 때는 우리 넘패드 쪽에 있는 0번 있죠, 그게 요거랑 스텝스도 맞고 사이즈도 맞아요. 그러니까 넘패드 쪽에서 놀고 있는 0번 키캡을 여기다가 사용하시면 딱 들어맞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 첫 번째 상판 있죠? 요 첫 번째 상판을 드러내면 비키 타입인데 지금 보면 이건 비키 타입은 아니에요. 비키 타입은 아니고 한 반쯤 스위치가 가려져서 살짝 보면 저 안쪽에 스위치가 살짝 보이는데 요런 거를 이제 사람들이 세미 비키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뭐 이게 공식 명칭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저 박스에도 보면은 세미 비키 타입이다 라고 써놨더라고요. 그냥 이게 충분히 다 올라오지 않은 그런 정도의
애중간한 높이는 건데, 재보니까 이게 4.9mm 나오더라고요. 4.9mm. 보통 보강판 상면 라인에서부터 한 8mm 정도가 와야지 지금 보시는 이 키보드처럼 이렇게 스위치가 옆으로 봤을 때 드러나지 않는 정도로 키캡이 온전하게 탁 파묻힐 수 있는 그 정도까지 나와요. 이게 지금 보강판 상면 라인에서부터 8mm 올라온 상태거든요. 요게 이제 비키가 아닌 모습인 거죠. 하여튼 얘는 뭐 세미 비키라고 부르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뒷판을 보시면 이렇게 생겼고 LED가 진짜 많이 나오죠, 그쵸? 이 LED 방향이 바깥을 향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광량이 좋아요. 아크릴로 만들어져서 자체 경사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시면 여기 범폰 있죠? 이 고무발이 이 앞에 있는 놈보다 살짝 높아서 어느 정도의 경사 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체 경사를 줄여서 자경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정확히 재볼 수는 없지만 3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게 4도짜리인데 좀 시작부는 동일한데 가면 갈수록 얘 높아지는 걸볼 수가 있죠, 그쵸? 얘가 4도인 걸 감안해서 얘는 4도 이하다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시면 왼쪽에 있는 피네스가 좀더키 높이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쵸? 그리고 지금 키캡 프로파일도 마제 프로파일이기 때문에 조금 더 높습니다. 얘보다는 좀 높은데 그래도 얘 일반적인 키보드의 수준 정도 됩니다. 이 키보드는 뭐 FC660에 그 660이라고 하는 그폼 팩터가 너무도 좋아. 그런데 LED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N키아로가 제대로 지원돼서 좀그 키보드를 좀 게이밍용으로 좀 쓰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기획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보면 아크릴 적층식 구조잖아요, 그쵸? 요게 그 커스텀 키보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아크릴 자작 키보드를 많이 만드셨습니다. 뭐 그렇게 이제 아크릴 적층식 키보드를 만들다 보니까 한 가지 이제 발견한 게, 오, 아크릴 적층식 키보드가 생각보다 키감이 되게 좋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고인물 중에서도 제대로 고인물인 분들은 오히려 나는 아크릴 적층식 키보드의 그런 통통 튀는 키감이 너무 좋아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얘가 어느 정도 그 키감, 그 커스텀 아크릴 키보드랑 얘랑 뭐별 차이가 없는 것 같고, 키감은 그 아크릴 특유의 통통거리는 키감을 보여줍니다. 일단 잠깐 뽑아볼까요? 한번 타이핑 소리를 쳐보면 아직까지 이 커스텀 키보드에서도 아크릴 적층식은 퀵스왑이 없어요. 퀵스왑이 없는데 퀵스왑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자신이 원하는 그죠? 자신의 입맛에 맞는 그런 스위치들을 납땜을 풀고 다시 납땜을 하고 하는 그런 번거로움 없이 납땜을 할줄 몰라도 내가 원하는 스위치를 눌러서 꼽기만 하면 된다 라고 하는 엄청난 장점이 있죠, 그쵸? 여러 가지 키감을 맛보기 위해서 혹은 나의 키감을 찾기 위해서 매번 납땜을 해야 되는 그런 수고로움이 없다는 점에서 굉장히 퀵스왑은 엄청난 장점인 거고, 유지부수 측면에 있어서도 어떤 키 하나가 바운싱이 너무 심하다라든지 뭐 채터링 이런 게 일어난다든지 뭐 그랬을 때 새 스위치를 꼽아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퀵스왑은 굉장한 장점입니다. 그리고 얘는 뭐 N키아로 그죠? N키 롤오버라고 해서 몇개 키든지 간에 동시에 눌렀을 때다 입력이 먹는다라고 하는 거죠. N키가 롤오버 된다. 보통은 6 플러스 1키 롤오버. 좀 오래된 데스크탑을 사용하고 있는데 부팅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여기 사용된 스위치는 게이트론 황축이에요. 한번 키캡을 뽑아보죠. 저는 이렇게 두개 뽑았어요. 이렇게 뭐 볼까요? 뭐 별로 이렇게 퀄리티에 대해서 되게 신경 쓰는 편은 아닌데 한번 보면 이렇게 생겼고 일자 돌기네요. 일자 돌기고 이렇게 생겼고 여기도 투과 여기도 투과 밑에는 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얇다고만은 볼수 없는 키캡인데 마제식 프로파일이고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스위치는 이렇게 생겨서 게이트론 황축. 황축은 게이트론 흑축이랑 적축의 중간이에요. 요렇게 잡아서 이렇게 요걸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얘는 일단 LED가 메리평이고요, 그죠? LED가 메리평이고 저기 보시면 5핀을 지원하는 퀵스왑이에요. 이거는 이제 딱히 콕스 측에서 이제 말하지 않은 장점인데 우리 일반적으로 스위치 사면 5핀들 많이 사시잖아요, 그쵸? 그 5핀 스위치 살때이 다리 두 개를 제거하지 않아도 키보드에다가 이렇게 그냥 꼽으면 된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많은 퀵스왑 키보드들이 양옆에 작은 구멍 두개 있죠? 3시랑 9시 방향에 있는 거. 그 구멍 두 개가 없어가지고, 많이들 아쉬워하셨었어요. 왜냐면은 비싼 돈 주고 산 스위치인데, 여기도 쓰고 딴 데도 쓰고 막 하고 싶은데, 이 5핀
이 지원 안에서 이두 개를 이제 커터칼로 까냈던 적 많으실 겁니다. 근데 이 키보드는 그러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5핀을 지원하는 퀵스왑이다. 야호! 전 개인적으로 저압충이기 때문에 황축도 사실은 제가 뭐 그렇게 좋아하는 키압은 아니에요. 스위치를 눌러봤을 때 원래 게이트론 황축, 그죠? 황축도 그렇고 게이트론이 이제 서김이 없는 걸로 좀 이제 알아줬던 그랬는데 유격은 좀 많이 줄어든 것 같고 제가 아는 그 게이트론 황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이 좀 바뀌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만져보면 서거김은 별로 없는데 꼽아놓고 치면 서거김이 조금 있어요. 두꺼운 4T 보강판, 4.5T인지 4T인지 하여튼 요 보강판 이 두꺼워서 울림을 좀잘 전달하는 게 아닐까, 이 서거기는 소리가 좀 부각되는 게 아닐까 라고 하는 추측입니다. 추측. 그 어떠한 과학적인 이론과 실험도 동반되지 않은 그냥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이렇게 보면 괜찮은데 그쵸? 얘는 좀 살짝 계란후라이 같은 색깔이라서 너무 마음에 들어요. 나중에 저는 여기다가 스프링만 좀 바꿔서 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스테빌이에요. 스테빌은 보강판용, 그죠? 보강용 체리식 스테빌라이저를 썼습니다. 근데 이게 좀 스테빌라이저가 근데 좀 잡소리가 좀 많이 있어요. 잡소리가 많이 있어가지고 원인을 좀 보니까 스테빌 묻히는 공간이 좀 이렇게 헐렁해서 그런 것 같아요. 살짝 흔들리죠, 그쵸? 이 안에 십자가 요 용두라 그러죠? 요 용두는 흔들려도 되는데 겉에 이 케이스 자체가 지금 보면 보강판이랑 떨어지게 결합되어 있는 게 아니라서 좀 타이트하게 결합되어 있는 게 아니라서 살짝 이렇게 흔들흔들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잇몸이 흔들리듯이. 얘를 빼려면 이런 식으로 요한 들어주고 들어주면 이렇게 이 스테빌은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잡기가 되게 쉬웠어요. 일단 왜 그러냐면 이 다행스럽게도 이 철심의 두께 자체가 다른 키보드들의 그 저가형 아주 안 좋은 스테빌에 비해서 철심이 두껍습니다. 철심이 가늘면 이게 엄청 찰랑찰랑거리거든요. 근데 얘는 철심이 두꺼워요. 디지털이 아니라 죄송한데 대충 읽어보면 여기죠. 1.60 정도 나오는 걸알 수가 있고요. 1.6mm면 굉장히 양호한 두께입니다. 그래서 두께가 굉장히 좋아요. 잡는 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뽑아가지고 이 끝에다가 이제 슈퍼루브 있죠? 그냥 뭐저 좋은 것, 전 좋은 것도 안 써요. 그냥 이 슈퍼루브 푹 찍어가지고 바르고 더손안 대고 다시 철심을 결합하죠. 이렇게 결합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좀 작업을 할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더워. 더운 것 같아. 요렇게 스위치를 뽑아내고 빼고 이렇게 빼고 보면 이게 미리 해둔 거예요. 요 일단 기판 이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눈썹 테이프 있죠? 저 이제 키보드 처음 시작할 때 샀던 테이프가 아직까지 이만큼이 남았는데 요거 계속 쓰고 있습니다. 요거밖에 지금 없어서 뭐 요즘 뭐더 좋은 테이프들이 많이 있겠지만 저는 그냥 요거밖에 없어서 요거 썼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밑에다가 쭉 발라주고 그리고 이쪽에도 좀 길게 잘라서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이 안으로 안까지 쑥 감기도록 테이프를 발랐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시작해서 타고 이렇게 안쪽까지 감길 수 있도록 그죠? 안쪽까지 충분히 덮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덜렁이지 않고 이렇게 부딪혔을 때 딱딱딱 소리도 안 나고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잘 잡혀요. 그리고 한 가지 보여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얘는 보강판 두께 있죠? 이 보강판 두께가 거진 뭐 4mm, 5mm는 채안 되는 것 같고 4mm, 4.5mm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이 두꺼운 아크릴 보강판들은 하나같이 이제 스위치를 제대로 못 물어주는 그런 단점이 있었는데 얘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쪽 보시면은 얘 살짝 안쪽으로 까져 있죠, 그렇죠? 여기 아래가 살짝 홈이 있습니다, 그죠? 홈을 따놨기 때문에 이 스위치에 이 걸리는 이 부분이 딸깍하고 물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홈을 파워넣은 가공은 그냥 레이저 가공으로는 되지 않고 꼭 CNC를 타야 되거든요. 좀 단가적인 측면에서 좀 많이 불리한 그냥 비싼 가공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신경 썼구나. 뭐막 만든 건 아니네 라는 생각입니다. 일반적인 커스텀 키보드 개인이 만들 때는
아크릴 재단하는 업체에서 안 받아줘요. 저는 뭐 이렇게 스테빌 같은 거잘 잡고 이런 편은 아닌데, 저 같은 뭐 막손도 그냥 잡으니까 잡히더라고요. 굉장히 쉽게 잡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뭐이 스테빌에 대해서는 뭐이 정도 수고만 하시면 커스텀 키보드만큼 정숙한 스테빌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면은 여기 스페이스바에도 미리 한번 해놨거든요. 좀 들려드려 소리를 한번 들려드리면. 딱히 이렇게 스테빌 잘라기는 잡소리라든지 그런 건 없어요. 살짝 한번 마이크를 가까이 놓고 이두 스테빌의 소리를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는 잡은 거예요. 잡소리가 하나도 없고요. 얘는 안 잡은 겁니다. 다 잡은 거. 안 잡은 거. 안 잡은 거 엄청 짤랑짤랑거리죠, 그쵸? 그리고 얘도 안 잡은 거예요. 백스페이스. 뭐 얘가 지금 이 쉬프트랑 같은 키 사이즈이기 때문에 좀 위치는 다르긴 하지만 하여튼 얘는 안 잡은 거예요. 좀 짤랑짤랑 찰찰찰 거리죠? 좀 찰찰찰찰 거리는데 잡은 거. 잡은 겁니다. 잡은 거는 굉장히 정숙합니다. 제가 잡았는데 정말 잘 잡았어요. 저 아직 죽지 않았다 이거죠, 그쵸? 이거 요거 스페이스바도 잡은 겁니다. 굉장히 훌륭하게 잡혀요. 이쪽은 안 잡은 거예요. 뜯어 잘랐어. 잡고. 이렇게 꾸깃꾸깃. 해서 쏙 쉬프트키를 넣어주면 자 자, 이렇게 스테빌을 다 잡은 상태에서 타건음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이제 스텝을 잡고 나니까 타원소리가 굉장히 정갈해졌고, 나머지 이제 스위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스위치는 여러분들께서 뭐 스위치 윤활 같은 거 하시고 하시면 충분히 본인이 원하는 그런 키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 가지고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뭐냐면 요두 개의 위치가 고정되어 있다라는 게 이제 뭐 굳이 FC660 대비해서 뭐 가지고 있는 뭐 아쉬운 점이라면 아쉬운 점이겠고, 지금 FN으로 요거랑 조합하면은 요두 개가 페이지업 페이지 다운인데,
지금 이 좌우가 홈핸드가 아니고 볼륨 업다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요건 주의하셔야 돼요. 뭐냐면 내가 홈핸드를 꼭 쓴다. 내가 문서 작업할 때 홈핸드를 많이 쓴다. 그런 분들이라면 지금 여기서는 홈핸드를 쓸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홈핸드 키가 없고요. 그리고 프린트 스크린, 스크롤락, 그리고 포즈 브레이크. 요세개 키도 없어요. 요런 기능 원하실 수도 있어요. 쉬프트 누르고 ESC 누르면 바로 그냥 물결이 나왔으면 좋겠다. 우리 커스텀 키보드에 보면 그런 기능이 있지 않느냐. 우리 QMK에도 그런 기능이 있죠, 그쵸? 근데 저는 그 기능 사실 안 써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Ctrl Shift ESC를 눌렀을 때 이렇게 작업 관리자가 나와야 돼요. 작업 관리자가 좀 많이 보는 편이기 때문에. 크롬에서도 보면은 Shift ESC 하면 작업 관리자가 뜨거든요. 근데, Shift ESC가 물결로 되게 자동으로 이제 펌웨어 세팅이 돼 있다라고 하면은 작업 관리자를 띄우든 단축키를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옛날에 지금 같이 해가지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60% 얘도 얘는 그냥 물결을 치고 싶을 때에는 이렇게 펑션 누르고 Shift 누르고 ESC 이세 개를 같이 눌러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게 익숙하기 때문에 물결을 누르기 위해서 이세 개의 키를 눌러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그렇게 뭐 어색한 일은 아닙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죠? 미니 배열에서 살짝 좀 불편하다면 불편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뭐 전반적으로 통올림도 좋고, 그렇게 막 찰컹찰컹 하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좀 쳐보니까, 전반적인 키감이 지금 그 게이트론 스위치, 게이트론 황축이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가 조금 달라졌다? 게이트론 황축은 되게 좀 매끄럽고 서걱임이 없는 걸로 되게 유명했었는데, 좀 서걱임이 좀 느껴진다? 그게 보강판이 두꺼워서 그런 걸까? 그것까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조금 느껴진다라는 거랑, 그리고 뭐 어차피 스위치는 본인이 이제 원하시는 거 쓰시면 되니까 킥스왑이기 때문에 딱히 제가 이 키보드의 스위치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는 않겠습니다. 다행히 스테빌은 잡아보니까 굉장히 쉽게 잡히더라. 또 잡고 나서 보니까 철심 얇아가지고 찰찰찰찰 거리던 그런 다른 기타 보강용 스테빌들 그런 거에 비해서는 얘가 좀 괜찮다. 써본 기간 동안 단점, 장단점 뭐가 있을까? 그런 것들 이제 위주로 이제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좀 영상미가 조금 떨어지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간만에 키보드 잡아보니까 재밌네요. 박스에 쌓여있던 도구들 다 꺼내가지고 저 슈퍼루브랑 눈썹 테이프 너무 오랜만에 만져봐요. 그래도 납땜 안 하는 게 어디야, 그쵸? 이 키보드 또 가볍고도 해서 휴대성으로 좋습니다. 아크릴 생각보다 튼튼해요. 일단 제 리뷰는 여기까지였고요. 다음에 또 근데 이걸 리뷰라고 해도 되나? 하여튼 다음에 또 다른 키보드로 기회가 된다면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오랜만에 키보드 얘기하니까 영상을 끊고 싶지가 않은데 하여튼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테레비 2